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비누로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하나 완성했어요. 제가 사실 종이 비누가 사실 제가 모르고 런닝 머신에 넣어 가지고 세탁기에 넣어 버려 가지고 제가 여기 물이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버리긴 아까운데 하다가 생각난 게, 비누 슬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비누 슬라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하나 완성됐는데 지금 손에 진짜 많이 묻어요. 그건 죄송해요. 요거를 제가, 안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지? 풀을 좀더 넣어야 되나? 더 끈적해지려나?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불을 우선 얘한테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눈곱만큼 넣는다고 변화는 없겠지만 살짝 넣어봤어요. 맞나요? 살짝 액체 물을 더 넣어볼까? 사실 이거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산 거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비누를 슬라임을 만들려면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쓰게 됐어요. 네, 우선 조금만 더 섞어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넣었더니 이제 그 좋아졌네요. 손에 많이 안 묻고. 네, 손에 좀 처음엔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슬라임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이제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풀 같은 거. 물풀이에요, 물풀. 요거는 제가 인도에서 산 거예요. 근데 요걸로도 물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물풀같이 잘 슬라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하고 슬라임 액체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액체괴물 하고 베이킹 파우더. 제가 사실 이걸 다 인도에서 샀어요. 네, 하고 종이비누 빼고요. 종이비누 너무 아깝죠. 한국에서 샀는데. 오, 유유. 한국에서 제가 종이비누를 샀는데 오늘 물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액체가 된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종이비누랑 뭐 비누는 별로 차이는 안 날까? 비누로 만들면 돼요. 네, 우선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물풀을 그냥 제가 옛날엔 진짜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슬라임 만드니까. 근데 요즘엔 괜찮더라고요. 우선 물풀이 준비해 주세요. 물풀을 넣어가지고 되게 많이 넣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넣나 보다. 괜찮아. 좋은 슬라임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물풀이 사실 무슨 색이냐면요. 물풀이 사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이렇게 됐어요. 노란색 때문에 예쁜 핑크색이 오렌지색이 돼버렸어요. 아, 아깝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한요 정도? 막 하얀 거품이 생길 때까지 좀 넣어주셔야 돼요.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하얀 거품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하얀 거품이 나셨죠? 하얀 거품 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슬라임을 넣어줘야 돼요. 한 여기에 여기 만들 거에 반을 여기 만들 슬라임에 반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었어요, 제 치마에. 네, 언제 요거를 잘 집어넣어 주셔야 해요. 자, 이거 살짝 펴가지고 재개물이 녹을 때까지. 개미가 죽어있어요. 왜 이래? 개미분 때려가지고 잘 놔둘게요. 친구. 슬라임에서 개미가 나오다니. 오호호호. 맞다, 내가 책임을 들고 있었지. 죄송해요. 그래서 얘를 해가지고 이게 뭉칠 때까지 잘 해줘야 돼요. 뭉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투명색으로 샀거든요. 네, 이런 데쓸 부족하다 느끼시면 좀더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사실 액기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너무 많이 흘렸다 잘 해가지고 잘 묻혀줘야 돼요. 봐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섞이거든요? 잠시만요. 얘가 굳으려고요. 굳지 마. 얘는 잠시 어디 통에다 놓고 올게요. 네, 어떤 통에 넣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잘 섞이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섞였어요. 근데 문제는 좀 적은 거예요, 실. 이렇게 살짝 뭉쳐져요. 잠시만요, 제가 살짝만 더 슬라임 줄게요. 너무 안 뭉치니까. 엔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잘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잘 섞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다 지금 완성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알았죠? 네. 이렇게 됐죠. 이제 제가 사실 버터 슬라임을 좀더 넣고 베이킹소다를 더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끈적끈적하네요. 저 옛날에 그 노란색처럼.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색깔이 되게 예쁘다. 예쁜 핑크색이었는데, 원래. 노란색이 돼가지고, 이제. 주황색이 노란색을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색보다 살짝 더 팽팽한 느낌이? 네, 그러면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얘도 요번에도 물풀이를 넣고 물풀을 넣고 섞고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넣고 네, 역시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부풀어 올리는 느낌이 진짜 이렇게 보이시나요? 살짝 맥주같이 네, 이제 살짝 위에 거품만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거품이 이제 여기다가 반 정도의 슬라임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예쁜 거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짝 딸기 쉐이크는 느낌이다. 얘가 이제 예쁜 핑크색이 됐네요. 얘가 이제 핑크색이 됐어. 양이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많아. 양이 진짜 많아요. 베이킹파우더까지 했는데 완전 부풀어 올랐어요. 있네요. 됐나? 이제 빼빼빼빼 해주면 또 많이 많이 저어주고 슬라임도 조금만 더 투하해가지고 또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얘는 너무 제가 그릴 베이킹 파우더랑
계를 많이 넣어가지고 살짝 굳은 느낌이에요. 유유. 굳은 느낌. 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실패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뭐 성공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요번에는 파란색을 만들고 다시 올게요. 근데 제가 파란색도 만들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이게 노란색이랑 주황색만 잘될것 같아요. 노란색. 주황색. 하고 완전 핑크색은 굳었고요. 얘는 별로 제가 관심 없어요. 되게 예뻤는데 얘는 좀 굳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한 것만 잘 됐어요. 근데 사실 요거 밑에들 나중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 나중에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요거는 살리고 얘는 버리려고요. 완전 얘는 이제 굳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입체괴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제발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4개 다 성공, 만드신 만큼 다 성공하시길, 손이 지금 비누손이에요. 그러면 안녕!